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생뚱맞은 메시지를 질릴 만큼 충분히 들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에도 K-방역 운운한 낯뜨거운 자화자찬, 미친 집값에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던 유체이탈식 화법,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무능과 국정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그리고 진솔한 사과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허황된 가짜 뉴스였는지 문 대통령이 친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생뚱맞은 메시지를 질릴 만큼 충분히 들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에도 K-방역 운운한 낯뜨거운 자화자찬, 미친 집값에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행동으로는 언론재갈법을 추진하면서도 말로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던 유체이탈식 화법,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에서는 잘한 일이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선 52.5%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5년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아집이 만들어낸 총체적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무능과 국정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그리고 진솔한 사과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이론에 족보조차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이 그저 저녁 시간만 있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원칙도 없고 공정성도 없이 인기 영합력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면서 고용시장을 왜곡했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생긴 주택 지역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책 전환은커녕 도리어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싸구려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오염시켰습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에서부터 백신의 조기 확보 실패, 최근의 요소수 대란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의 위기 대응 능력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5년 내내 천문학적 빚을 내서 국민 혈세로 정권 생색을 내더니 기어이 나라 빚 1천조 원 시대를 열면서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사과한 일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빤히 알고 보면서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